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시편 10편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나라에서 벌리부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포악했던가 하는 것을 늘 반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군에서 차고 다니던 큰 칼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성경을 읽곤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그는 집주인에게 질그릇으로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머리도 아팠지만 특히 그 나라에서는 남자가 질그릇으로 맞았다는 것은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복수심이 생긴 그는 몇 번씩 벽에 걸려있는 칼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부엌에서 제일 좋은 그릇 하나를 가져다가 그 집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시편 10편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결심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궁핍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는 석 달에 한 번 나오는 봉급날이 훨씬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가난한 남자 한 명이 찾아와서는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때 호주머니는 당장 식비로 쓸 반 크라운짜리 은화 한 개밖에 없었는데요. 테일러는 이 반 크라운짜리 은화 대신에 잔돈이 있다면 일실링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1크라운은 5실링에 해당을 했습니다. 초라한 방에는 4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었고 냄새나는 돗자리 위에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감히 그들에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만 간신히 꺼냈습니다. 그때 이 위선자야, 날마다 사랑과 봉사를 운운하면서 네 주머니 속의 은화는 그들에게 통째로 줄 수 없단 말이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테일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화를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테일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소포꾸러미를 하나 건네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10실링짜리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의 본질, 원인,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암을 박멸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천연두를 연구한 결과 수백만의 인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연두가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연두가 퇴치된 것이죠. 원수를 영화롭게 할 위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수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기 2000년 운동의 아프리카 지회 의장이며 영적 전투 조직의 지도자인 윌리엄 코무이의 말은 좋은 본이 됩니다. 원수는 종종 우리의 무지를 이용합니다. 당신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한 보이지 않는 원수와 싸우고 있는 당신이 만일 깨어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원수 사단과의 싸움이 진행 중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것이고, 원수는 그 무지를 이용해 전쟁터 한가운데서 당신을 패퇴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보르도 지역의 경찰 책임자인 모리스 파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퐁은 나치의 프랑스 지배가 끝난 뒤에도 샤를 드골 대통령 밑에서 파리 경찰 국장을 지냈으며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시절에는 예산 장관을 역임하는 등 탄탄대로를 달려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훗날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1981년 한 신문에 의해 그가 주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냈던 서류들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조용히 살기를 원했지만 유대인 희생자 가족과 단체들의 고발에 따라서 1983년 정식으로 기소가 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반인류적 범죄로 프랑스 전직 관리가 법정에 선 것은 파퐁이 처음이었습니다.
악인 중에는요 당대의 재앙을 받아 죄값을 치르는 사람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고야 말죠.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단순하고도 투명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편 18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무디에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로 서약을 했지만 늘 넘어지곤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무디는 산으로 들어가 기도도 하고 부흥에도 쫓아다녔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한 달을 못 갔습니다. 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무디는 탄식을 하며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펴든 말씀이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는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무디는 세계를 복음으로 흔드는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네.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땐 악기가 되었네. 내가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고 헛발을 디뎌 빠질 때 반석이 되었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패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잠언 5장 11절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피아노 연주를 무척이나 소망해서 피아노 레슨을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여인은 곧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몇 번 레슨을 받았지만 자신이 아무 곡도 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자 그녀의 피아노 선생은 훌륭한 연주를 하려면 기초를 닦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선생의 충고에 화를 내면서 다른 많은 선생들에게 가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선생들의 무능력을 탓하고 피아노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네, 때때로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 5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요, 결국 저녁 먹을 시간인데도 부인은 화가 나서 밥도 안 짓고 걷는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진 남편과 아이들이 잠긴 문 앞에 가서 가진 애교를 부렸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이때 남편은 문득 제자 훈련을 받는 자기 아내가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러자 잠시 후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답신 성경 말씀이 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이 부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요,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장 1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신용카드로 물건들을 마구마구 사들였습니다. 한 개 신용카드를 쓰고 나면은 다른 신용카드를 썼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카드 해서 모든 신용카드를 그 사용 한도까지 다 써버리고 말았죠. 새 옷, 새 가구, 외식, 스테레오, 휴가 등등 카드를 긁을 때만큼은 아주 즐거웠는데요. 자, 이제 계산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즐거움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불에 대한 부담감이 쌓이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과 불신용을 생각하니 좌절감이 뒤따랐던 것인데요. 결국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것이 종국에는 악몽으로 바뀐 거죠. 어떤가요? 혹시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도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작을 끝까지 보증해 주는 건 바로 과정의 충실함이 아닐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때로 개미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은 그들의 끈기와 인내가 참 감탄스러울 때가 있죠. 한 번은요, 먹던 과자 부스러기를 땅에 떨어뜨렸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개미들이 그 과자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히 몰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큰 과자를 자신들의 집으로 옮기는 작업 중이었죠. 물론 그 과자의 크기는 개미들에 비하면 마치 상가드같이 컸는데요, 그래도 개미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그 과자를 부스러기로 만들어서 낑낑대며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손톱만한 개미들이 그 산 같은 과자를 다 옮겼을지 의문이 생길 때쯤 다시 그것을 지나다가 보니까 그 큰 과자는 개미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아, 개미들의 인내와 끈기가 인간이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잠언 6장 12절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결국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은 그 학생을 피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외톨이가 된 그 학생은 곰곰이 생각을 한 끝에 그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고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요. 친구들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그는 밥 먹듯이 사과를 했고요. 때문에 이번의 사과도 단지 또 다른 불쾌한 농담을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농담을 즐기면서 살던 그 젊은이는 그 값을 아주 톡톡히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